내일이 우리 하늘이 생일이에요. 근데 내일이 이제 월요일 평일이라서 주말에 지금 생일 파티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미 사랑이 생일 때 엘사 분장은 망했고 아이들이 무서워했기 때문에 생일 때 무엇을 해줄까 하다가 지금 그리고 또 나이대가 아직 어려서 뭐 갖고 싶어요, 뭐 사주세요 이렇게 할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서 뭐를 해줄까 하다가 그냥 파티 분위기만 내보려고 한번 꾸며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하늘이가 오기 전에 꾸며야 되는데 하늘이가 벌써 왔네요. 하늘이가 나오기 전에 지금 꾸미려고 그랬는데 할수 없이 하늘이랑 같이 꾸며봐야겠어요. 하늘 낮잠 잘때 꾸미려고 그랬는데 하늘이가 앉아서 그냥 같이 서프라이즈는 안될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를 준비했어요. 뭐 이렇게 막 금박 풍선도 있고 지금 이런 안에 이렇게 펄 들어있는 이런 풍선 그리고 가랜드 이런 가랜드 그리고 이거는 뒤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커튼? 금박 커튼 같은 건데 이런 걸로 이용해서 간단하게만 이것도 있네? 해피 벌데이? 간단하게만 꾸며보려고 해요. 사실 언제였지? 올이었나 예전 뭐 생일이었나 제가 풍선 사다가 다 붙여보고 했는데 이게 결국엔 다 떨어지더라고요. 다 떨어지고 지저분하고 예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느낌만 낼수 있게끔 간단하게 꾸며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병원에 가면 있는 헬륨 풍선인데 하늘이가 아까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병원에 갔다가 헬륨 풍선을 사달라 그래서 사왔는데 제 것까지 세 개예요. 제가 이따가 이걸로 한번 애들이랑 놀아보려고 세 개를 사왔는데 얘 헬륨 풍선까지 해서 한번 꾸며보려고 해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우선 이거를 달아줘야 돼. 하나 예쁘게. 근데 이거는 되게 유광일 줄 알았는데 무광이에요. 아, 양면 테이프가 됐구나. 근데 엄마 뭐 밟고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사람아, 엄마 저기 밟고 올라가서 의자 좀 갖다 줄래? 다시 테이프로 붙여야 돼. 이거 밟으면 안 돼요, 너네. 나도 안 밟았어. 하늘이가 밟으면 안 돼. 이거 하늘이 생일 파티 해피 해주려고 하는데 밟으면 안 되지. 하늘이 생일 파티 해피 해준 거야. 그럼 이렇게 밟으면 해피 못 해. 뜯으면 안 돼. 이거 뭐야? 이거 다 빠졌잖아, 이만큼. 이거는 시작도 전에. 의자가 있어야 되겠다. 사랑아, 엄마 의자 좀 갖다 주세요. 저거 식탁 의자. 식탁 의자 좀 주세요. 이거는 숫자 2. 숫자 2? 이게 두 돌이라서, 이거 뭐야?
자, 엄마가 바람을 한번 넣어볼게. 배달해 줄 거야. 이거? 응. 이거 사내면서 못해, 이거 커서. 아, 내가 할게. 이거는 엄마가 할게. 아, 내가 할게. 이거 알려줄게, 줘봐. 어, 하늘아, 뭐 뜯지 마. 아, 이 하늘! 너 뭐야, 이거? 야! 지금 하늘이랑 같이 하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바닥에 다 흙 뿌려놨어. 하늘아. 다 흙 뿌려놓으면 어떡해. 폭군, 유난의 폭군. 아, 이 생각보다 크다. 우와, 우리 같다, 우리, 그치? 커지지 않겠지? 오, 생각보다 엄청 커요. 전 작은 건 줄 알았는데. 엄청 크네, 잠깐만. 이거 이렇게 붙을까? 이게? 여기 붙을 수 있을까? 이거 안 붙을 것 같은데? 여기 뭐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것 같은데? 구멍이 있는데? 잠깐만. 우선 이거 놔두고, 이 풍선도 불어야 돼. 너 또 터뜨리거든. 붙으면 안 돼요. 자, 우선 하나. 또. 적당하게 조금만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터지면 진짜 건강 안 좋으면 다 난리 나는 거예요. 하늘아, 그거 그렇게 타는 거 아니야. 오리배 아니야, 그거. 타면 안 돼요. 내려오세요. 됐어. 풍선은 됐고. 제가 여러 가지 세트를 샀거든요. 구성이 조금 달라서 여러 가지 했는데, 바렌드가 어떤 게 궁금하실까? 이거 다 끼워져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끼워야 되나요? 오 마이 갓. 바렌드가 이렇게 핑크색이 있고, 실기체로 된 이게 있는데, 이런 게 핑크라면 예쁠 것 같아. 얘를 또 하나씩 깨워야 돼. 깨가지고 해야 되네요. 두 줄로 하는 게 낫겠지? 사랑이 거 가위 있지? 가위? 응. 사랑이 거 가위 갖고 와, 사랑이 거. 고마워. 해피. 해피. 안 보인다. 해피. 해피. 잠깐만, 끈을 얼만큼 해야지 저게 잘 붙을까? 끈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 끈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 엄마 가위 좀 따줄까? 잠깐만. 테이프 필요해. 오, 하늘아. 엄마 테이프 필요해? 테이프 할 수는 있다가. 누나 머리를 넣어. 빨리 누나 호 미안해. 얼른. 누나 호 해, 빨리 머리 미안해. 누나는 너 그럼 생일 파티 하지 마. 그럼 나 해줘 그나. 응, 사랑이 하자. 하늘이 하지 말자. 하늘이 안 한대. 하늘이 안 해줄 거야. 누나 해줄 거야. 누나 빨리 미안해 해. 누나 미안해 하고 안아줘. 후 해주고 눕지. 누나 안아줘. 누나 후회만 해. 미안해 그래. 누나한테 그러지 마. 엄마, 나랑 하늘이랑 둘 다 하자. 응, 같이 하자. 무엇이든지 엄마의 노동이 항상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 그냥 되는 건 없겠죠? 됐다. 그것도 예뻐? 간격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니까. 너무 빽빽해도 안 예쁠 것 같으니까 살짝 여유를 줘서 이렇게. 빨대. 빨대.
되겠지? 오, 나는 느낌 있는데? 이야. 보이나? 오, 잘 보여. 해피 벌데이. 해피 벌데이. 그리고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여기다 이 풍선에다 묶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하늘아, 하늘아. 아, 아이, 누나는. 아, 너무 무겁네. 이게 뜰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서. 그러면, 이건 안 되겠다. 이거 말고, 여기 조그만, 이 조그만 걸로. 애기 숫자로 한번 해봐야겠다. 수는 그냥 붙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기다 붙여놓으면 좀 더 이쁘겠지? 어, 이쁘다. 이렇게. 야!